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담소 주치 소화기내과 김동준입니다. 비염, 간염이 간암이 될 수도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40세 이상 성인 남성의 사망률 1위는 바로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 중에서 40, 50대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이 바로 간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암이 약 70%에서 비형 간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무서운 병인 간경화에서도 약 70%의 환자가 비형 간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형 간염은 간경화, 간암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형 간염 환자는 반드시 지속적인, 정기적인 간경화, 간암에 대한 추적 관찰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 보균자가 임신하면 아기에게 전염될 수 있나요? 산모에게서 신생아에게 병이 옮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비형 간염은 수직 감염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환자가 산모가 되었을 경우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에게 면역 글로불린 주사랑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비형 간염의 수직 감염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모의 바이러스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도 수직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비형 간염 환자의 산모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20만 IU가 넘을 경우에는 수직 감염 위험이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적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형 간염 환자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내과의사와 상의해서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하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적 약물 치료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길 때는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형 간염은 일상생활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 병입니다. 따라서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했을 때 항체가 생기지 않아도 추가 접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H 환자라든지 면역 저하자 그리고 장기 이식 환자 같이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형 간염 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처럼 환자분 혈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든지 혹은 비형 간염 환자의 가족이거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예방접종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담소 주치의 소화기내과 김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